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끝났고 이재명 대표 예상대로 연임이 됐고요. 역대 최고 투표율이군요. 85.4%. 최고위원은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마지막 턱걸이 했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네, 6위로 탈락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예상했던 예상했던 대로 대로다. 된 거고요. 뭐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88.88%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번에 70.77%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여서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들은 연임 이런 지난번보다 더 높았군요. 77.77%니까요. 역대 최고로 높은 거의 10% 이상 올라갔죠. 예. 더 올랐네. 대단히 압도적인 상황이 된 거여서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극 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뭐 맞다고 볼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극 체제에 대한 성격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다라고 언론에서 이제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번 어떤 지도부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지도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들이 권리당원들 그다음에 국민 여론에 반영됐다는 측면들이 꽤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의원 선거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한 21%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 80% 후반대, 중후반대가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과 권리당원들의 요구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예를 들면 투쟁 지도부를 요구했던 것 같고 근데 대신 여기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반명 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반명 비명은 구심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고 친명이라고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권 교체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투쟁 지도부의 요구 자체가 투표율, 당대표 득표율에서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한 명을 꼽아보면 김민석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2, 3등 하다가 1등으로 딱 뛰어오른 게 유튜브에서 같이 해서 이재명 대표랑 그게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본인의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한 셈이 돼서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는 당원들의 그 좀 열의가 있었고 그 뒤에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지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이게 색깔이 있네. 전현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싸워라. 싸우는 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런 어떤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전현희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김건희는 살인자, 그거 이후에 또 득표율이 많이 튀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권익위원장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권익이 김건희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한준호 같은 경우는 MBC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언론장악과 연결이 그렇죠. 돼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상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금 포지셔닝이야. 전부 다 보니까. 언론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을 많이 본인도 그렇지. 어필을 많이 했고요. 본인이 싸울 수 있는 전사다라고 어필을 많이 했고요. 양평 이미지도 남아있고 양평고속도로 했을 때 그렇죠. 싸운 이미지도 남아있고. 김병주도 최상병 순직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군대 장군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이현주는 뭐 민주당 들어가기 전부터 일종의 이제 반윤연대 싸움꾼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김연아 평론가는 일단 뽑힌 사람들 최고위원들은 이 구성은 만족할 만합니까? 제가 뭐 만족하고 아니고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족하니까 이렇게 뽑힌 거겠죠. 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이제 김종국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하고 하여튼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게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최상병 사건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호통친 게 있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네. 왜냐하면 한미일동맹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호준석 당시 대변인이 논평으로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신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국민의힘으로 또 공격받고 이러면서 아 그러면은 김병주 의원이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영향이 미쳤던 것 같고, 이원주 의원은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동을 했던 것 같고, 아.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왜 떨어졌냐. 이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거 갖고 보면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한 얘기가, 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민주당, 이 당원 및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끼리 발목 잡자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박원석 전 의원하고 통화를 할 때 했다는 얘기가,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인데, 물론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뭐 제도적으로 만장일치제는 아닌데, 아무튼 그러한 뭐 맥락이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회의할 때마다 어깃장 놓고 뭐 뒷다리 잡고 반대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명을 잘했어야 되는 건데, 해명하는 내용도 뭐 명팔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쨌든 내분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분이라는 것도 사실 생산적인 내용을 가지고 뭔가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겨루는 방식의 생산적인 또 내분이다라고 하면 그걸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평가를 했을 텐데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뭔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판단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럼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된 표심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 지도부 구성의 어떤 원리로서 어떤 표현된 어떤 그 원리라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정권하고 더 세게 싸워야 된다. 이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순위 변동이 극적이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이번에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살인자 발언도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명파리 발언도 최근에 있었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순위 변동이 극적으로 보여졌다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전현희 의원만 해도 지금 이제 2위로 당선이 된 것인데, 지난주까지 그 전국 순회 경선 결과, 지역 경선 결과에서는 5위 싸움을 하고 왔다 있었어요. 갔다 했었어. 그래서 그때는 되뇌만에 하고 있었는데 2위로 뛰어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후반부 이슈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룰이 또 있긴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국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섞다 보니까 혼합돼서 경선 결과가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 그러면 투표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했던 거예요? 아니면 권리당원 어떤 기간이 그때 거예요? 말미에 집중됐던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나머지 이제 국민 여론 조사랑 대의원 조사는 대의원 투표는 당일 날. 국민 여론 조사는 며칠 동안 벌어진 것과 합쳐 가지고 합산해서 마지막에 발표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내용들만 계속 깠던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 56%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에 이슈만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 보도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룰 자체가 마지막에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아, 잠재적으로 기저에 그냥 깔려 있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 조사가 30%고 대의원이 14%니까 44%가 당일 합산이 된 거예요. 거의 절반이네. 예, 그러니까 56%만 지금 하나씩 까졌던 거고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ARS도 좀 나중에 한 거니까 ARS까지 합치면 반반 정도가 당일날 합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전은 이제 반만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전체적인 반영이 뒤에서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 조사가 30%인데요. 전현희 지금 최고위원, 이원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대신 정봉주 전 의원은 매우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국민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기할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권리당원들이 강성이어가지고 뭐 대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가 그렇게 국민 여론이 강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같은 경우는 소위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당 지도부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전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진짜 그 까치밥도 못 남긴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원석 전 의원이랑 뭐 전화 통화인지 어디 사적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박원석이 그걸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왜 명파리를 들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기자회견에서
명팔이 이야기하지 말고 원외에서 윤 정부랑 싸울 사람의 힘을 실어달라라고 했다든지 본인이 그런 말도 했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했다면 거기에 뭐 맞는 어떤 보론을 펼쳤으면 그러면 이 극적으로 2등에서 뭐 6등으로 떨어지는 거는 없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왜 갑자기 명팔이라는 거를 왜 들고 나온 거예요?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명팔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호가호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가호위 한다고 하면 댓글 쓰는 사람들에게 호가호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일반 권리당원이랄지 목소리 큰 사람이랄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강성 지지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명팔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가 됐는데 그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생각은 굉장히 좀 민주당과는 다른 사람, 어? 뭐 흑심이 있는 사람 그게 명팔이의 정의 아닌가 보통? 근데 이게 명팔이가 누구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산을 차고 했거나. 계산을 차고 했다. 아니면 진심이거나. 순수하게 그러니까 표계산이었다. 네. 그게 차고였거나 아니면 진심이었거나. 진심이라는 개념은 본인이 공천 탈락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네.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가 본인이 얘기하는 명팔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진심인 거죠. 근데 본인이 얘기한 게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 나온 후보 중에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최고위원 중에 나온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명팔이가 없다? 네, 없다고 그랬어요. 그 외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예요? 나머지 국회의원들이나 네. 아니면 그 소위 이재명 주변에 있는 강고한 조직을 갖고 있는 거나 뭐 이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후보죠.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분을 통해서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죠. 뭐 측근이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명팔이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 내가 지금 말은 못하겠다. 최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네. 소위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네. 정진상. 씨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정진상? 네, 정진상 얘기, 재판 지금 이런 얘기 흘러나오죠. 근데 그러면 정진상 씨를 얘기한다는 건 더민주혁신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더민주혁신에서 바로 치고 나왔던 거죠. 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랬다고? 우린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더민주혁신이 본인의 공천 탈락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인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진심이라면. 근데 이제 이게 계산의 착오라면 이렇게 싸워주면 중도층, 뭐 대의원들이 좀 나한테 오면 내가 그래도 예를 들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어라고 판단했는데 정반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본인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었지만 민심과 당심을 잘 몰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두 가지 어디인가 중간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천 탈락이 굉장히 섭섭한 상황이었나 그때?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애매하겠네. 아니 이거? 그런데 네. 그 여튼 공천 탈락 과정의 일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렸어요. 그게 목함질에.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그 당시에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에서 조금 더 주거나 조금 더 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그 추정은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것보다 그 뭐 사석에서 어떤 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오해를 많이 불러올 수 있다면 그렇죠. 본인이 해명 기자회견이 저는 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단합이나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잘 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누구를 좀 뭐 청산하겠다 가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오히려 그 이제 후보라는 것이 공약이
있고 본인의 비전이 있고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탄핵을 얘기하는 그 비전과 그 공약으로 가면 나는 바로 탄핵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오히려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하면서 악영향을 끼친 것 같고 두 가지가 이번에 뽑힌 그 최고위원들 특징이잖아요. 싸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체계로 지금 쭉 이렇게 보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후보의 이미지로 굉장히 선전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잘 보좌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아. 탈락의 요인을 본인이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공을 한 셈이 됐죠. 그러네. 그러니까 네. 명팔이라고 하면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친명 내전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내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전당대회 잘 치러놓고 나중에 일이 꼬여서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로 뽑아달라는 사람이 나는 당선되면 당장 우리 내부의 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부에 입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들은 다 외부의 적과 싸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는 다소간에 상당한 어떤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판단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정치를 오랫동안 어쨌든 해왔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그렇죠. 그 정치인답게 판단을 해야죠. 전혀 정치인다운 판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예를 들면은 제가 자연인으로서 누가 저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가령 실제로 해코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 속으로 날 이렇게 해? 나 두고 봐. 나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복수할 겁니다. 내전이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방식으로 그거는 나중에 뭐 소화를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답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제공한 거고 그거는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다들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